균 농도의 측정법, 평판 배양법을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균 농도의 측정법 1. 토마헬구기를 이용한 방법은 생균과 사균, 주공균 모두 측정할 수 있고 단시간 내에 결과를 판정할 수 있지만 이 평판 배양법을 이용한 방법은 살아있는 생균만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에서 0.1mm 희석시켜서 배지에 배양시켜서 인큐베이팅 키웁니다.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콜로니 숫자로 해서 숫자를 파악하게 되고요. 여기서 1mm를 바로 여기서 넣어서 모텔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. 이 실험 기구 및 시약, 삼각 플라스크 멸균기, 묵은대, 배양기, 뷔페, 시험관, 페트리디쉬, GYP, 배지, 효모, 추출물 5g, 펩톤 50g, 글루코스 10g, 소듐 아세테이트 10g, 아가 15에서 20g/L당 되어 있고요. 실험 방법 1. 발효시킨 세균을 10의 7승 배로 희석한 뒤 페트리디쉬로 1ml씩 취한다. 2. 멸균한 GYP 메가 한천 배지를 세균 희석액을 넣은 페트리디쉬에 넣은 뒤 균액과 섞는다. 3. 무균 상자에서 굳힌다. 4. 굳으면 배양기에 페트리디쉬를 뒤집어 배양한다. 30에서 37도씨 48시간에서 72시간 배양하고요. 5. 배지의 콜로니 군집이에요. 곰팡이가 이렇게 나오는 군집 콜로니가 발생하면 그 수를 다 센다. 6. 균수를 계산한다. 리터당 균수는 N 곱하기 D. N은 페트리디쉬 중의 콜로니 숫자, D는 희석 배수 해서 균수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